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PBL 리포트 파이널로 발표하는 장지원입니다. 일단 1장에서는 참여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7주라는 시간을 거쳐서 선형대 수학, 미분적 분학, 확률 통계, 빅데이터에 대해서 다뤄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파트별로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부분, 그 교환해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나, 그런 제가 뭐더 설명해야 될 것들, 이런 거 어떻게 첨가해가지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벡터는 기초적인 내용부터 모든 것이 다 출발을 한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데, 벡터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스칼라고, 스칼라와 벡터를 비교하는 것도 여기 넣어두었고요. 그다음부터 뭐 벡터 공간이나, 뭐 SVD 특이값 분해 이런 것들도 다 넣어두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SVD가 선형대수학 파트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게시물로도 많은 걸 올렸었는데 그 뒤에서 한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기서는 이제 미분적 분학 들어와서 그 뒤에서도 뉴턴 방법이랑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게시물로 다루었었고요. 네, 계속해서 미분적 분화 나온 다음에 이제 또 확률도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신경망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벡터 관련해가지고 정리한 부분들을 노트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캡처해가지고 여기다 한번 실어보았습니다. 이건 다 손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캡처해서 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알고 느끼고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가장 기초적인 제가 아까 언급했던 벡터와 스케일러의 그런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았고요. 이거 이외에도 QR분해를 이용해서 최소 제곱 그 문제 풀이하는 것들도 다 여기 정리해 두었고요.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실상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이유가 마지막 7주 차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해하기 위해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신경망을 좀 정리해 보았고 그 뒤로 가시면은 제가 정리한 것들 중에 인공신경망 관련해서 좀그 코드를 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기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가 4주차 때 중적분이랑 정적분의 차이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적분의 개념을 확장하면 중적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정적분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걸 표현한 것이고, 이건 이제 중적분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입체 도형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일단 정적분은 미소일이 면적이 델타 X로 표현되고, 중적분은 델타 X 곱하기 델타 Y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치는 대상도 다르고, 그 함수 형태 또한 다른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적분은 x와 y 모두 결과값에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f, x, y라고 두었고, 네. 좀더 엄밀히 말하면 중적분은 변수가 이렇게 3개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정적분은 2개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제가 이 게시물을 올렸을 때 17학번 김나연 학우님이 제그 게시물이 좀 쉽게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루어 주었고 그래서 제가 사범대학에 잘 어울리는 인재인 것 같다고 이렇게 극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받고 정말 힘이 나가지고 남은 주차에서도 좀 제가 열심히 할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 수학적 개념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그 직관적 이해를 하기 위한 그 과정들이 뭐 실습을 하기도 하고, 함수를 찾아보기도 하고, 내가 변수를 직접 움직여서 함수를 움직여보기도 하고, 뭐 3D 시뮬레이션 돌려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게 제 몸소 느껴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찾아보았고, 그 밑에서는 또 제가 아까 했었던 것과 같이 뉴턴 방법과 비교도 해 두었습니다. 일단 뉴턴 방법은 점진적으로 방정식의를 찾는 것이라면, 그레디언트는 극대극소를 찾는 것이고, 뉴턴은 함수값이 0이 되는 해를 찾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 내부 원리는 약간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함수 f의 극대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직접 이용해도 되지만, f가 극대극소인 점은 f'0인 점이기도 하므로 뉴턴법으로 f'0인 점을 구해도 됩니다. 근데 좀 중요하고 유의해야 할 점은 f'이 0이라고 해서 모두 극대극소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뉴턴법을 이용했을 때도 조금 더 분석적으로 다가가서 그 f'이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양쪽에서 부호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위승현 학우님이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법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웠는데 제걸 보시고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를 많이 하셨다고 해가지고 저도 많이 힘이 돼서 또 이걸 원동력으로 삼아서 이 댓글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열심히 할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제 참여 부분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 두었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약간 발전한 제 능력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자면 수학적 개념을 요약하는 능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매주 요약본을 만들다 보니까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서술하는 방법을 터득했고요. 그다음에 같은 눈높이에서 개념을 설명해주고 이해가 안 되면은 또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해가지고 또 메시지로도 몇개 설명해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뭔가 내가 남들한테도 기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기분을 받아서 좀 뿌듯함도 얻을 수 있었고 또 제가 다른 사람한테 많은 피드백을 얻으면서 더 성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개인 성찰 노트를 적어 보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제 루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저는 일단 강의를 먼저 시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교환을 참고해가지고 세이지 사이트에서 무조건 실습을 해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강의가 이해되지 않는다, 아니면 뭐 실습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무조건 그 게시판에 가서 질문을 쳐봅니다. 이 질문이 어딘가에 올라와 있나? 근데 이제 대부분은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질문을 했고 어떤 답변이 달렸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거기다 이제 파이널라이즈 하면서 좀 반영을 해 나가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네, 그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돌이의 수학정리 노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노트에 그 들어가 보시면은, 함수도 저희가 직접 변수 설정해서 한번 구해 볼수 있고, 또 변수도 그냥 자유롭게 설정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 같은 것들도 잘 정리를 해 두셔가지고, 이 사이트가 아주 수학 공부하기에 최적화된 사이트인 것 같아서 좀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성찰 노트를 적었고요. 저희 수업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을 두 가지 꼽아라 하면은 게시판 활동, 그 다음에 프로그램 활용이에요. 일단 게시판 활용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도 다 올라와 있었고 그런 정리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어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지 프로그램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냥 코드를 입력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여가지고
뭐 이렇게 손으로 많은 프리바늄 쓰지 않아도 어떤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참여했던 게시물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것이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7주차 분량이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페이지 수가 한170쪽 가량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 보셔가지고 제가 그 미리 선정해 놓은 한 네다섯 가지 정도를 같이 보려고 해요.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경사하강법이랑 뉴턴법에 관해서 저희가 정리해 둔 것이었는데요. 뉴턴법을 실습을 하셔서 이렇게 조지현 학우님과 김보민 학우님이 올려주신 것을 보고, 아, 제가 이런 것을 뉴턴법이랑 좀 연결을 시켜봐야겠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흥미로웠던 것이, 그 관성이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물리에서 많이 볼수 있는 개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뉴턴법에 관련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더라고요. 아, 경사하강법. 이제 뉴턴법을 사용하면서 전역 최소값을 구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평탄한 지점을 건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단점 요소인데, 여기서 이제 관성을 이용한 거예요. 이렇게 평탄한 구간, 그다음에 이렇게 얕게 들어가는 구간들은 관성을 이용해 가지고 쉽게 지나갈 수 있게끔 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낮은 언덕은 공의 관성을 이용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지역 최소값을 탈출할 수 있게끔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해결 못한 게 있었는데, 안장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찾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구글링을 제가 해봤는데도 답을 쉽게 못 구해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뉴턴법이랑 이런 것들 다 실습을 한번 해보았고요. 여기서는 또 그레디언트 디센트 직관적 이해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뉴턴 방법을 그 비교하는 것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았고요. 뉴턴 방법은 방정식에를 점진적으로 찾는 거고, 근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극대극소를 찾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부 원리가 좀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극대극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이용해도 되지만, F가 극대극소인 점은 F'이 0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F'이 0이라고 해서 극대극소는 무조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F'이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부호를 비교를 잘 해보아야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함수 최적화 문제를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풀수 있고, 뉴턴법이나 가우스 뉴턴법으로도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다뤘던 부분들 보시면은, 뉴턴 방법의 알고리즘을 또 제가 이렇게 코드를 한번 짜보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코드를 짜서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흥미로웠는데, 이중적 분을 할때 여기 이 K 앞부분을 야코비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코비안을 이용해서 이중적분 계산 코드를 직접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실습을 할수 있었고요. 이런 거 만들 때는 사실상 아예 처음부터 제가 이런 함수들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구글링도 많이 이용했고, 그 다음에 또 코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알코드나 파이썬 이런 것들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참고해서 제가 한번 짜봤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포화성 분포 예제풀이인데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제일 처음에 이런 포화성 분포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서 아, 이런 것들을 좀 문제에 적용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이나 그런 교환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손으로 풀었는데요. 제가 손으로 풀어두니까 뒤에서 이렇게 코드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첨부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저도 한번 다 실행을 해보았고요. 앞에서도 이렇게 손풀이도 그 자세하게 더 적어두셔가지고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넘파이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저희 이제 확률 변수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n이랑 p를 조정해 가면서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항 분포를 그려보았는데 이런 넘파이 사용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뜻깊은 실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결과값도 알수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도 가장 좋았던 것이 이 수업 말고도 성균관대생이라면 모두 다 들어야 하는 AI 기초화 활용이라는 수업이 있잖아요. 그 수업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에서 배웠던 그런 기초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실습도 해보고 이것저것 만져도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실습도 해봐가지고 네, 여기서 지금 넘파이를 이용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그냥 기초적인 개념으로만 배웠었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실습을 할수 있게 돼가지고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저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여섯 분들이 같이 작성을 해주셨는데 PCA가 데이터 분석에서 가는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 보고서에서는 행렬의 데이터 분석에서 직교화, 정교화가 갖는 의의나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쭉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정교, 직교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이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여기 딱 정리를 해두었고요. 그다음에 그 PCA 과정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다 정리를 해두었어요. 데이터 센터링하고 그다음에 V의 열 벡터가 주축이 됨으로써 우리가 그열 벡터들이 원 데이터를 주축에 정사용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주성분 점수를 넣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두었고 그 류재현 학우님이 SVD 이용한 계산 과정에서 질문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답변들도 다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응용 사례가 저는 가장 인상 깊었는데 그 얼굴 인식이라는 것이 PCA에서 활용되는지 전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 계기로 PCA를 활용한 것이구나 알게 돼가지고 이런 것도 여기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어떻게 PCA가 얼굴 인식에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고 있거든요. 이런 자료들도 많이 참고를 해보면서 이해해 보았고, 그다음에 단순히 개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념들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보니까 좀더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설문조사 했던 것들도 다 넣어두고, 네, 이렇게 제가 했던 게시물들을 다 정리해 보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네, 여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른 학우분이 노트 정리를 해서 올려주신 부분이에요. 근데 저도 노트 정리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챕터로도 정리를 해주시고 중요한 부분에다가 형광펜도 쳐주셔가지고 올려주시니까 다른 분들의 노트 정리를 보고도 제가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유익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돌이의 수학 정리 노트라고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시면은
벡터를 넣어서 제가 직접 화살표 옮겨가지고 계속 실습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굉장히 편했고, 굉장히 유용해가지고 계속 여러분들께 어필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PCA 노트도 다 정리를 해보았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정리하면서, 이제 뭐 지도학습, 뭐 비지도학습, 그 다음에 뭐 머신러닝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코랩에서도 그 데이터 입력해가지고 학습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실습한 것도 넣어보았습니다. 다음에 그 이거 두 가지 차이를 잘 아셔야 될것 같은데요. 얘는 지금 딱 이렇게 딱딱딱 끊겨져 있어가지고 계단식 함수죠. 계단 함수는 이렇게 좀 끊겨, 그러니까 계단 함수는 이제 죄송합니다. 네, 계단 함수는 그 머신러닝에서 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 시그모이드는 다층 퍼셉트론에서 이용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활성함수는 이렇게 단순한 활성함수, 그러니까 1을 넘지 못하면 0으로 분류하겠다, 그러니까 1 아니면 0이다, 이렇게 단순한 활성함수에만 사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은닉층, 출력층, 입력층 이렇게 다 정리를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이지 사이트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것을 클론 코딩을 해보려고 해요. 클론 코딩이라는 거는 실제 존재하는 서비스의 코드를 하나하나 다 따라하면서 그것을 좀 똑같이 구현해보는 그런 과정인데요. 여기에 지금 클론 코딩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그 개발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여기 그 팁도 적어두었습니다. 여기 팁은 조금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좀 확인해 보시고, 여기 밑에 개발이 처음이신 분들은 개발을 파이썬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외부로 입문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게 잘 다가가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고 먼저 HTML이라는 언어를 배워보시기 권장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에서부터는 제가 직접 세이지 메이 메스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페이지 소스를 확인한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헤드로도 묶여 있고, 그다음에 그 본문을 이야기하는 바디로도 묶여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볼 점은 이렇게 링크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얘는 이제 이미지인데, 소스를 구성할 때 이미지를 뭐 우리가 한글에서 복붙을 하듯이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소로 넣습니다. 이미지에 주소를 부여하고 그 주소를 넣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넣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뒤에 스크립트도 쭉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언어 공부를 다 하시면은 이런 코드 한줄한줄 어떤 것인지 해석해 보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론 코딩을 하시려면 얘랑 이제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어떤 구성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일단 여기 지금 처음에 이미지가 있네요. 로고 이미지. 로고 이미지도 뭐 저희가 이제 이미지 주소로 넣어야 할것 같고, 여기 이제 입력층이 아니라 입력창이랑 여기 지금 버튼, 그다음에 여기 랭귀지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자가 볼수 있는 그 인터페이스에 있다고 해가지고 프론트 엔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싶다, 뭐 버튼을 구현하거나 뭐 드래그 해가지고 뭐 클릭하는 옵션을 클릭하는 것을 구현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프론트엔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고 싶으시면은 프론트엔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페이지 설명은 HTML을 조금만 공부하셔도 이해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메모장에서도 쓸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HTML은 사실 좀 장벽이 굉장히 낮고 쉽기 때문에 많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PI 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하고요. 이
그 주소 돌아가시면은 제가 다른 프로젝트에서 API 명세서를 작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명세서 작성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저한테 궁금하신 점 계속 여쭤보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아주 예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여쭤보시면 되고요. 그 후에는 ERD라는 것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ERD는 객체와 객체의 관계를 그러니까 이 버튼과 저 버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버튼이 눌러지면 어떤 것을 우리가 내보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는 그런 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이 링크 들어가시면 제가 했던 다른 프로젝트에서 ERD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쭉 클론 코딩 과정을 설명해 두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느낀 점 말씀드리면서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 제가 마지막 주에 느꼈던 부분인데, 제가 정규 학기에 이 수업을 들었으면 살짝 좀 버거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좀 챙겨야 할게좀 이렇게 뭐 게시물이나 그런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습득해야 할 것도 적지 않은 편이라서 그랬는데, 이제 그 도전학기라는 제도에서 좀 여유로울 때 하니까 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크게 바뀐 것은 태도인데요. 다른 수업을 듣게 되더라도 매주 성실하게 참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이번 수업을 통해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는데, 매주 게시물도 성실하게 올린 편이라고 생각하고, 또 과제 같은 것들도 충실히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뭐 피드백 수용이며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며 그런 것들도 다 대답을 성실하게 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정말 우리 학우 여러분들과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신 조교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